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골입니다. 자, 2024년 1분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와. 한 건 없는데. 벌써 2024년 3월까지가 지나갔고 벌써 4월이 왔는데요. 2024년 3월에는 어떤 유아용품이 가장 많이 나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자, 가장 먼저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판매 순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브라이텍스의 듀얼픽스 프로 1위 차지했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를 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뷰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위 미카 프로 했고 3위 다이치 원픽스 2 4위 사이벡스 제로난티 순서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생아 컨버터블 시장도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재미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니어 카시트 판매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니어 카시트 사이벡스 솔루션 T가 1위고요. 뭐 사실 새로운 뉴스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워낙에 사이벡스가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뒤이어서 브라이텍스 키드픽스 아이 사이즈 제품 시크 맥스 아이즈 제품이 이제 뒤이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쩌면 가장 관심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휴대용 유모차 판매 순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자, 휴대용 유모차 줄즈 에어플러스 1위, 부가부 버터플라이 2위, 그 뒤이어서 와이어 지니에스, 잉글리시나 뉴키드 2, 타보 플렉스텝 2, 그리고 사이벡스 코야 순서로 쭉쭉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줄즈 에어가 다시 유행이다. 그래도 다만 뭐 와이업 지니 S나 잉글리시나 뉴키드 2024 뉴키드 2나 사이벡스 코야처럼 다른 제품들도 판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굉장히 경쟁도 꽤 치열한 편이어서 휴대용 유모차는 이제 슬슬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체적으로 제품들 다양하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충형 유모차 판매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부가부 드래곤플라이, 2위 실버크로스 듄 차지했고요. 3위 줄즈 허브 플러스, 4위 리안 솔로가 차지했습니다. 절충형 유모차도 지금 굉장히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그 다른 제품들도 그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뭐 잉글레시나 일렉타, 멜리오 카본, 미오스 이런 제품도 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럭스 유모차 판매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럭스 유모차 1위 줄즈 데이5가 차지했고요. 2위 오이스터 3, 그 다음 부가부 폭스5, 뉴나 데미그로우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뭐 상품성 자체도 너무 좋은데 가격대가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했고요. 디럭스가 정말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볼 제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디럭스 시장이 소비자분들이 오히려 되게 유리한 시장이지 않나 생각하는 게 순위끼리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볼 제품도 굉장히 많고 좀 재밌는 시장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